잘저브르크로 이동합니다. 휴게소 쉬러 왔습니다. 와. 이야. 진짜 멋있다. 뭐 저기 산동석이에서 네로가 파트라슈랑 우유 배달할 것 같아. 절주부르크 여기 중앙역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케밥 가게가 있는데 중동 아저씨가 손으로 그냥 아주 많이 만져주면서 손맛이 가득한 케밥을 맥주에 섞어놓아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 중동 아저씨 손맛이 장난 아니네. 근데 우리 아저씨 내가 양파 좀더 넣어달라고 하니까 양파가 이미 많이 섞여 있다. 양파가 느낌이 잘안 나는데. 그래도 토마토도 한 조각밖에 안 주고 두 조각 달라고 그러는데. 조금, 아저씨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아까 방금 옆에 있던 두 사람이 마약을 팔려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가네요. 잘즈부르크입니다. 여기는 하이페리온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방은 진짜 작은데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네, 이제 구글맵을 쳐야 되고요. 모차르트 생가 딱 치면 나오고. 생가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유럽을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좀 느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스타일이 아닌데, 저의 이런 스타일조차도 여기 유럽에서는 좀 빨리빨리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조급함이 좀 묻어나는 느낌. 그래서 좀저 자신한테 좀 많이 놀랐고요.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좀더 한국에서 과연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밖에 나와보면 배우는 게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오늘 좀 잤거든요. 유럽 와서 거의 4시간 뭐 이렇게 잔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한 6시간 정도 잔것 같습니다. 몸이 되게 많이 풀렸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지? 혹시 여기가 그 유명한 궁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잘즈부르크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놔버렸네. 야, 이거 뭔가 비엔나랑 다르다. 잘즈부르크는 저를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유니콘 진짜 좋아하는데 이 유니콘 보면 울것 같아. 왜 유니콘 이러지? 설마 이게 진짜 유니콘인가? 여기가 그 미라벨 궁전이라는 곳입니다. 유니콘인가? 아니, 유니콘은 아니고 천마네, 천마. 갑자기 왜 천마총이 생각나죠? 서양의 궁전은 이렇게 생겼군요. 결혼식 같은 거 하나 봐. 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박한 느낌입니다.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같아, 결혼식. 반바지를 또 입고. 아침에 체조랑 뭐 이런 거한 1시간 넘게 했더니 허리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기 앞에 성당도 한번 가봐야겠다.
와, 여기 예쁘다. 근데 솔직히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에버랜드 그 장미 동산인가? 아, 그건데 에버랜드가 여기서 차용을 했겠죠. 담쟁이도 예쁘고. 뭔가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귀엽고 아담합니다. 와, 이쪽 길 걸어봐야겠다. 너무 예쁘다. 뭐지? 이 여성분? 뭐 잃어버리시나? 와. 여기가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서 이 앞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이렇게 영화 찍고 막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좀 특이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스위스에 어떤 가문이 있었는데, 귀족 가문이. 그 귀족 가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제가 공부한 거라. 아무튼 뭐 스위스에서 시작한 뭐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 서로마가 원래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 이렇게 분열이 됐죠. 기원전 3, 여기 사운드 뮤직 있다. 사운드 뮤직 여기 있구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서기 300년이었나? 뭐, 400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그 무렵에 이제 로마가 둘로 갈라져요. 그 황제가 이제 자기 두 아들에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서 딱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서로마는 이제 금방 멸망을 합니다. 동로마, 그게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은 이제 또 1000년 정도 가고, 그 당시 이슬람 제국이었던,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제국의 이름은. 그, 메흐메트 2세라고요. 그, 메흐메트 2세가 뭐 대포로 막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뭐 배를 어떻게 저쩌고 막 하여튼 뭐 복잡해요. 뭐 이런 거. 넷플릭스 이런 데 잘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보시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이 동로마도 멸망을 합니다. 서로마가 있었던 지역,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이런 이탈리아가 있나? 서로마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 하여튼 이제 이 서로마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이걸 비유를 이제 뭐 백화점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어쨌든 뭐 백화점 안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백화점 안에 뭐 여러 가지 매장이 있다. 그 매장이 뭐 나이키 매장이 프랑스고, 뭐 아디다스 매장이 독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 뭐 저도 뭐 정확히 잘은 모릅니다.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썰을 푸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합스부르크죠, 이 오스트리아에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00년에 걸친 이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왕가의 이제
뭐 찬란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스트리아의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은 이제 그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600년 동안. 예. 그런데 이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그 조선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수호조 통상조약인가 뭔가를 했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뭐 그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종이 조선의 갑옷을 보내줘요. 장군의 갑옷을.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오스트리아 박물관인가에 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에서도 전시를 한번 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조선하고 뭐 그런 대한제국이었나 어쨌든 그런 이제 관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에 합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독일에 강제적으로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뭐 전체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네 열화와 같은 네 그런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오스트리아로 히틀러가 진격을 하는데 또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진군하는데 이제 오히려 오스트리아 군대가 독일군을 환영하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빈에서 막 연설을 멋지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히틀러 정권에 이제 적극 협력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그 히틀러 나치 수용소에 그 간수 뭐 이런 사람들 절반 이상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제 자료들도 아마 이게 팩트일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우리는 오히려 히틀러 나치의 피해자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게 되죠. 와 여기도 진짜 예쁘다. 아무튼 오스트리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합니다. 소련이 이제 점령한 지역에 거기 뭐 총리라고 해야 되나? 그 소련이 그 지도자를 세웠겠죠. 근데 이 지도자가 공산주의자인 척하는 어떤 우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떻게 잘해서 이제 어쨌든 오스트리아가 이제 이렇게 분단되는 게 안 되고 이게 통합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 600년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나요? 뭐 어떤 제국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옛날 기억 더듬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관계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여기서 혼자 썰푸는 거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 거리는 정말 유럽 소도시답게 굉장히 예쁘고 정겹고 그렇습니다. 그냥 관광객을 한번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와, 물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자물쇠가 있구나. 뭔가 있네. 아, 물가를 또 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작은 색강 흐르고 여기 이제 자갈들 보이잖아요. 돌 큰 것들. 옛날 생각나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는 60트럭이라고 하죠. 그 60트럭을 타고 그 이제 짐 싣는 차인데 군인들도 탑니다. 60트럭 타고 이런 데를 와요. 이런 데 와서 이런 이제 큰 이런 돌멩이들을 주워서 60트럭에 가득 싣고 이제 부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시멘트로 막 옹벽 같은 거 치는데 이런 큰 돌을 거의 다 박아서 하죠. 뭐 여러분 한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아, 좋다.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데.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힘든 여행을 주로 했던 걸까요? 항상 일하러 가, 탈북인 구출하러 가, 슈퍼맨 목사님이랑 일하러 가, 루트 개척하러 가.
책 작업하러 가, 강의하러 가고. 물론 그때도 이제 사이사이 쉬기도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정말 100% 이렇게 관광하는 여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전에 해야죠. 더 나이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야, 유럽 좋구나. 아, 여기는 마트구나. 유럽의 마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 이거 집에서 한 번씩 먹는 건데. 어, 마트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 항상? 맞아요, 정말 잘 됐네. 엄청난 마트였습니다. 너무 멋있다, 여기.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뒤에 절벽 보세요. 순차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뭐, 특별히 어디를 가야겠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 엄청난 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모차르트 생가고요. 무조건 보고 가야지. 평온 가기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부엌입니다. 좀 친필 편지. 귀엽다. 모차르트는 설명이 필요 없죠. 모차르트는 머리카락. 모차르트가 실제로 썼던 지갑.
그렇지. 길거리 핫도그 먹으러 왔습니다. 또 핫도그를 안 먹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핫도그 하나 샀습니다. 맥주 모차르트가 즐겨 마셨다는 맥주도 하나 사봤고요. 와우, 맛있냐? 아, 맥주도 너무 맛있고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 미넨으로 갑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운전은 커녕 생활도 하기 힘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얘도 또 필요하고.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독일 미넨으로. 그래서 미넨 가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22km 나왔습니다.